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, 만나고 나니까. 받은 적은 있어? 받고 있어. 거짓말도 했어요. 둘이 지금 서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너는 빠져라. 얼마나 만났어? 언니랑 1년 만났어. 언제 만났어? 1년 전쯤이었어. 헤어진 지 얼마나 된 거지? 헤어진 지 1년 됐고 1년 정도 만났어. 진짜 대답하기 싫었어요. 안 그래도 좋게 보는 규민이를 6년이나 사귀었다고 얘기를 하면 더 좋게 볼 것 같아서 사귄 기간 절대 거짓말해야지. 지금 규민이한테 마음이 있어? 마음이 있어. 얼마나?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랑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랑 몇 대 몇이야?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, 만나고 나니까. 받은 적은 있어? 받고 있어. 재회하고 싶다고도 했고 저한테 거짓말도 했어요. 문자를 받고 있다고. 우리 둘이 지금 서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너는 빠져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. 뭐 서운함보다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. 제가 그걸 말하는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?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알지라도 저는 그냥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. 이만큼 우리 둘은 견고하다, 아직 내 의지도 강력하다고. 규민이가 이번에 데이트 했잖아. 기분이 어땠어? 좋진 않더라고. 내가 데이트를 해도 괜찮을까? 그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. 어떤 모습에 호감을 느낀 거야? 성숙하고 따뜻한 모습? 규민이 생각보다 엄청 차가운데 따뜻한 모습만 봤어? 내가 잘 못 본 건가? 따뜻해 보였어. 잘못 봤을 수도 있고. 차가운 모습이면 좀 무뚝뚝한 스타일인가? 무뚝뚝하고 표현도 많이 어색하고 서툰 편이지. 규민이 차가운데? 이러는 거예요. 제가 정말 다시 번복하길 바랬나 봐요. 데이트를 한번 했었을 텐데 그거보다 더 기대돼? 응.